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 전투기가 또 한 번 추락하며 결함이 제대로 들통나는 사태가 발생하자 중국이 아연실색하며 자지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산 전투기 KF-21의 부상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나 얼마 전 있었던 KF-21의 무장 테스트 소식을 크게 긴장하며 중국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하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중국은 자신들의 전투기가 최강이라며 KF-21을 깎아내리려 혈안이 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KF-21 보라매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첫 실사격에 성공한 가운데 이 소식에 중국에서 발칵 뒤집어지며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등 기획기사까지 내보내면서 KF-21의 향방에 그 누구보다 더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KF-21과 중국산 전투기를 대놓고 비교하며 자신들이 만든 제니식 전투기가 KF-21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며 자화자찬했는데요. KF-21의 경우 아직 스텔스 성능과 내부 무장창을 갖추지 않았다며 제니식 전투기와 경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KF-21과 제니식은 4.5세대, 5세대 전투기로 비교하는 게 더 이상하며 더구나 KF-21이 경우 추후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 중국이 원한다면 그때 가서 비교해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국이 독이 바짝 오른 건 그럴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KF-21은 현존 최강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탑재한 실사격에 첫 성공하며 중국은 물론 전 세계 방산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당시 실사격은 기체에 장착된 에이사 레이더로 87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 미티어를 발사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요. 이로써 KF-21은 작년에 미티어 시험탄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하면서 원거리 탐지 및 격추 능력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 한국산 에이사 레이더와 5세대 공대공 미사일 체계 통합을 완성해 최강의 전투기로 거듭나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실제로 미티어는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밖에 상공에 떠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춰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F-21의 경우 한 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고 이달부터 도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중국에 알려지자 자지러지게 놀라며 일단 제대로 된 논리도 근거도 없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KF-21을 마냥 흠집내기에 바빴던 겁니다. 특히나 중국 언론들은 한국은 미티어 시험 발사가 진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해당 영상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다며 꿍꿍이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요. 마치 자신들이 중국산 전투기 성능을 뻥튀기에 대외에 알리고 있는 모습을 의식이라도 한 듯 한국 역시 그럴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중국에서도 자국 내 공중조기경보에서 이미 KF-21의 미티어 실사격 성공 소식을 알고 있기에 더는 반박하지 못하고 이 정도 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 해군의 경우 레이더 탐지 범위가 수백 킬로미터 이상으로 지난달 진행한 KF-21의 미티어 사격 시험 역시 이미 세세하게 파악했다는 게 우리 군의 분석입니다. 때문에 중국 언론들이 평소보다 더 KF-21에 대해 엄청난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은 KF-21에 대해 연이은 기사를 내보내며 최대 사거리 시험까지 이미 마친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KF-21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산 전투기를 들여오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KF-21이 엄청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 맞서고 있는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이렇게 된다면 중국에 큰 위협이 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한국이 개발한 무장을 KF-21에 통합했다는 사실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산 전투기들의 무장을 비롯한 성능이 중국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 성능이 미국에 필적할 만큼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KF-21이 독주가 예상되기에 더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에서도 자국산 전투기에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해 개도국에 수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산 레이더의 경우 껍데기만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로 성능이 의심가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돈을 퍼붓고도 자신들은 성공 근처에도 가지 못한 반면 대한민국은 너무도 쉽게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며 성능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자 배가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언론들은 KF-21의 실제 성능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 채 보라매 전투기를 경계해야 한다고만 경고성 메시지만 연일 내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한국의 KF-21을 견제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사실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다름 아닌 최근 중국산 전투기가 또다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치명적인 결함이 들통났기 때문인데요.
최강위 가성비 전투기라며 중국과 파키스탄이 합작해 생산한 전투기 JF-17이 설계 결함이 발견되는 등 추락사고까지 은폐했던 게 뒤늦게 밝혀지며 제대로 굴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JF-17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1980년대 후반부터 공동개발 후 2007년부터 실전 배치된 3세대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이렇듯 중국이 설계하고 개발해 파키스탄에서 마지막으로 조립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JF-17 전투기가 이달 5일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며칠 뒤 알려지며 엄청난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번에 사고가 난 전투기는 앞서 2017년에 만들어진 JF-17 블록2 모델로 그간 중국 내에서는 처음 생산된 모델과 달리 성능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했다며 선전하던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에서는 JF-17 블록2 버전을 내세워 자국 내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며 모병 활동에 적극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키스탄 내 산악지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JF-17이 비행 중에 갑자기 추락하자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더구나 뒤늦게 밝혀진 이번 사고의 원인은 JF-17 전투기의 고장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상황이 이러자 파키스탄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어떻게든 전투기 추락 사고를 막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엔 들통이 나버렸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전투기의 설계자인 중국에서도 이번 JF-17 추락 사고에 대해 모르쇠를 일관하며 자신들이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JF-17의 경우 파키스탄, 미얀마, 나이지리아가 도입해 운용하고 있고 이라크는 재작년 1월 도입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하지만 첫 해외 도입국이었던 미얀마는 대부분의 JF-17이 기술적 문제로 비행하지 못해 파키스탄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성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경우 무기를 해외에 판매한 뒤 정비나 수리에 대한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 만큼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전투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 조종사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5일 미국의 방첩안보센터 NCSC와 파이브아이스는 중국 인민해 방군 PLA가 전투기 조종사들의 고등 비행 훈련을 위해 거액 이연봉과 보너스를 주며 서방 출신의 전투기 조종사들을 유인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PLA의 정체를 숨기고 세계 곳곳에 민간 비행 훈련 업체들을 세운 뒤 다양한 접근책으로 미국과 나토 국가의 전 현직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수억 원 이연봉을 제시하며 은밀한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PLA의 제공 능력을 높이고 서방의 공군 전술, 테크닉 절차에 대해 정보를 얻으려 하는 겁니다. 심지어 민간 비행훈련 기관을 통한 PLA의 채용 대상에는 전투기 조종사뿐 아니라 항공기 엔지니어, 항공작전센터 근무 경험자, 항공 전문가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독일 공군의 전 조종사 중 소수가 중국에서 PLA 공군에게 군사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엄청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슈피겔 알렉산더 H라고 소개한 전 독일 공군 조종사의 경우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아월의 한 PLA 공군기지에서 비행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중국 PLA의 이런 행태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훔쳐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데는 성공했어도 PLA 조종사들이 이를 능숙하게 조종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을 비롯한 미국, 나토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수많은 실전을 통해 고도의 전술 비행과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지만 중국 공군은 이런 전투 경험이 없어 자체적으로 전수할 전투기 조종사들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중국이 이렇게 뒤에서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는 건 중국 조종사들이 기본적인 군사 지식과 보안 사항인 작전 전술,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 등의 노하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데요. 최근 들어 더더욱 중국이 민낯이 여러모로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제는 싼값에 안보를 강화하고 싶은 개발도상국에서조차 중국을 외면하게 될 일이 머지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국산 무기는 영영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